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유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감사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감사를 들으셨는지 주님의 그 감사를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더듬어 보면서 본문을 중심 본문과 더불어서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유형은 적은 소유 앞에서의 감사. 많은 소유 앞에서 감사가 아니라 적은 소유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정말로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병 고치시는 그런 능력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열심히 주님을 보면서 경청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 군중들의 그 숙박과 그리고 이 식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기를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사람들 다 마을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 또다시 말씀드리기를 모인 무리들이 남자만 개수할 수 있는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앉히시도록 하시고 그 중에 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5병 2여가 있습니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하고 그 도시락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떼가지고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만 계수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만 5천명 그리고 어린아이들 혹은 또 어른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 모든 무리들이 먹고서 남아있는 것이 열두 강조리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아이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5병이여 떡 5개와 생선 2마리 이것을 받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 적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적은 도시락을 주님이 받아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초라한 음식이고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최소한의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수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떡이 생겼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다섯 개 그리고 생선 두 마리 작은 양의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양의 도시락 그것을 들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우리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합니까? 잘 살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에게는 5천 명 이상 먹고 남는 열두 광주에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냉수 한 그릇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적은 월급이지만은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유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감사입니다. 내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성령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서 그 돌문을 옮겨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벌써 썩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썩고 있다고 말입니다.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몸이 다 이게 썩어져 가는데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까? 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열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놓고 울면서 슬퍼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뒤로 하시고 현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한 가운데 드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비보를 먼 곳에 있는 주님께 전달돼가지고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었다는 소식 듣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입니다. 그 현장에 이틀 후에, 죽은 지 이틀 후에 가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을 때 내 형제 나사로가 잠을 자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살리러 간다는 게 아니라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 형제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왜 늦게 가셨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가셨느냐 할 때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어가지고 냄새나는 그 현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그 현장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은 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늦게 가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마치 죽은 시체가 배로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묶여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살다가 보면 다 일이 잘 되는 경우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이미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부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진짜 신앙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가능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가능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가능 안 합니까? 그러면 불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것 따고 저것도 뭡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담대하게 가능하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가능하냐?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씀. 이 말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향하여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역경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스럽게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하시고 문제도 주시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겠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지만 저런 방법으로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런 방법이 뭐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절망도 주시고 때로는 또 아픔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나간다면, 욥처럼 말이죠, 잘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능기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불의가 찾아왔어요. 재해가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러한 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감사하라,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라, 절망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큰 고통스러움이 아닐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가혹한 거예요. 불의, 죄, 고통, 환난,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고통에 대해서 기뻐해라, 너희 고통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게 찾아온 절망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학대예요. 자기 학대. 자학이 자학.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든지, 우리 삶에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미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죽은 나사로의 묶인 것이 풀려져서 다닐 수 있게 된 것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술술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수고의 보람이 적거나, 수고의 보람이 적거나 수고의 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전도하며 가장 많이 능력을 베풀었던 마을이 고라, 그 다음에 베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했던 전도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과 가까운 곳에 베세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라 신이 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전도 중심적으로 하시는 주님께서 그 가까이 있는 베시다에 주님이 엄청난 그런 그 열정을 쏟아부으시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사랑을 베풀고 전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과 베시다 마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결과가 너무나 더디었다. 열매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베풀었던, 투자했던 주님의 열정과 모든 그 헌신, 그 투자가 차라리 두로와 시돈,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했다고 하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그만한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며 전도했건만은 그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어때요? 짜증나고 화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모습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보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짜증나고 화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가서 전도했더니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안 받는 거예요. 수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 이 제자들,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 가서 전했을 때에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감사로 하나님의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예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무식하고 아이같이 순박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 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 성공이 여러 마을에서의 실패에 비하면 아직 지극히 작은 것이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감사를 드리셨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절을 한 주간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게 참 많네. 감사의 목록을 쭉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는, 그래서 풍성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소유 앞에서도 감사하시고 수고의 보람이 적거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